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내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걱정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아니, 어떻게 세상 다산 사람 얼굴을 하고 그렇게 오셨어? 그래서 자동차 매매 생활을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너무 안 돼가지고. 너무 답답해서. 지금 코로나다 뭐다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자동차 시장이 언제 안 좋아서 사장님도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근데 사장님 이거 말고 다른 일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? 이제 약간 건축 이런 쪽이잖아요. 아니면 기계 소리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. 집 짓고 이런 게 보여서. 근데 왜그 일을 안 하시고 이 일을 하세요? 매매 상사 이거 지금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사장님 적성에 1도 안 맞는데? 맞아요. 약간 이게 사장님 이 입담과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. 사기는 아닌데 꼬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고 비위 맞추고 이런 거를 잘못 하시는 분이 정말 지금 힘든 일을 하고 계시거든. 근데 4년쯤에 우리 사장님이 한번 다 털어 먹었어야 됐기는 해. 그전 사업체가 좀 크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사장님 자택에 집에 가족분들은 다 어디 계세요? 다 뿔뿔이 지금부터 저 혼자 사세요? 맞아요. 사실.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보고 사시는 거? 사장님 혹시 내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집에 혹시 이렇게 산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든 뭐든 손댄 적 있어요? 그 산소 얘기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선상 같은 거큰 이렇게 산에 묘가 없어지는데 무슨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고 기계 소리가 들려가면서 이렇게 막 밀고 있어. 제가 좀 사업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 형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산을 좀 팔았는데 그 산도 묘지도 많았는데 그거 다 파기를 했었어요. 손산이면 사장님 당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아니라 7대 9대 10대까지 다 모셔놓은 그냥 산을 그냥 싹 이게 미룬 거네? 그러면은 이거 옮기실 때 사장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? 그 당시에는 특별한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, 그러면 다시 옮기면 되나 보다 하고, 그 산만 팔고, 그렇게 하고 다른 건안 했어요. 형제가 몇 명이에요? 세 명? 두 명? 세 명? 세 명.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? 그냥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 뭐, 한 사장님, 거고. 산탈이라고 들어봤어요. 묘탈, 산탈, 이장탈, 합장탈.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? 이렇게 산을 파고 밀고 이장을 하고 합장을 하고 산을 이렇게 산소를 만지고 묘에 만약에 산소가 조금 무너져 있더라도 그거 하나 다듬는데도 사장님,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. 근데 이 큰일을 가지고 삼형제가 머리를 맞대서 한게 그냥 옮겼다가 그냥 옮기면 되지. 응?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? 지금 말씀드리 그러지만 사업을 말아먹었든, 응? 지금 부부 간에 화합이 안 되든, 자녀가 어떻게 됐든, 인달이 안 놓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?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으셨으면은 사장님 당대에, 응? 누구 하나 지금 어떻게 됐어야 됐어. 그것도 인달이라 그래서 사람 주고 3년이 편해야 되는데 그 3년이 편안하지 않게 이게 줄초상이 나는 그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. 난복 받으신 분 같아. 이렇게 해놓고서도 지금 사장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자녀분이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고 한다는 것만 해도 사장님 조상 많이 보신 거예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형제지간에 다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? 안 됐어요. 그거 하고 나서부터. 하기 전에 말 그대로 산에다가 그래도 인사를 하고 모래도 비방이라도 해놨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우환이 끓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.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, 사장님.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현재 원래 적진 몇 군데 사실 갔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저한테 대운도 들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
그때 대원은 들어와 있는데, 그 대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왜 사업이 안 되냐. 그래서 이렇게, 사실은 와이프도 지금 일용직 일나가고 있거든요. 맨날 떵떵거리고 살다가. 그렇게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사장님 지금 삶이 깝깝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는 보셨을 텐데 맞아요 사장님 대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그 수루만 봤을 땐 사장님 대운 들어오셨어요 근데 대운보다 지금 대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이렇게 만져놨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와도 구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운이 들어온들 뭐해 지금 이렇게 큰 벌전을 받고 있는데 이 벌전부터 빨리 풀으셔야 대운을 받든 응? 뭐 운을 받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산의 벌전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운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 일이 안 풀리는 거야. 자손들 위해서라도 이 산탈은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응? 좀 빌어야지 조상님한테 일단 빌어야지 잘못했잖아. 10대까지 이렇게 다 파헤쳐놨으면 사장님 어느 날 편하게 잠들어 있는 조상님 묘를 응? RM도 안 하고 가서 쑤셔놓고 방 치우라고 방 빼라 그러면은 어느 누가 어느 조상이 가만히 있어 내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 요 일 이렇게 풀어놓고 나면은 그 원래 하시던 방향 쪽에서 엘리트고 인재였고 사장님 그쪽 부분에 내노라는 그래도 1인자였어요 이쪽 일로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 사장님 요거 한번 하세요 너무 본인이 재주가 아깝고 재능이 아까워.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파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시니까 꼭 좀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라도 산을 만지고 이장하고 뭐 이제 화장을 해서 뭐 합장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아니면 뭐 봉이 무너져서 다시 한번 뭐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서 탈이 없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자, 우리 할머니의 공수 조상의 집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.